영상시벽으로 훌다 센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면 어떻게 될지를 말이죠. 다음 주에는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겼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내놓고 있는 승리 조건은 돈바스 지역 전체와 크림반도 전체를 탈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단각 체제가 더 공고히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핵을 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림반도까지 탈환된 마당에 핵도 안 쏘고 전쟁까지 졌다면 국제사회에서 우승거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마치 100년 전의 러일 전쟁처럼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큰 타격을 받아 골골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아 다시는 재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펼쳐질 겁니다. 심지어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러시아라는 나라의 재기가 힘들어지겠죠. 당장의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향후 10년간의 외교적 해결 과제일 겁니다. 또한 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 분명하고요. 흑해에서의 활동은 앞으로 영영 꿈도 못 꾸게 되었으니 러시아의 몰락은 소련 붕괴 때의 충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각을 할 겁니다. 항상 러시아 역사를 보면 큰 전쟁에서 진 지도자는 실각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밟을 거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거나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아마 제 생각에는 엘친처럼 총리의 권한 이양 후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방식으로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러시아 내에는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물이 없어요. 그나마 뽑히고 있는 인물들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NSC 부의장 정도가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아닐 거예요. 일단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대통령으로 앉힌 이유는 러시아가 강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근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NSC 부의장은 푸틴보다 강경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도 훨씬 극단적이고 강경한 인물이 러시아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극우 세력이며 다시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날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크림반도가 탈환되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민족적 분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나쁜 나라에게 패배한 충격은 항상 그 이상일 것이고 마치 전강기 시절 때 독일 국민들의 분노가 러시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일단 미국의 단극 체제가 시작되면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서방세계는 러시아를 제거했으니 이제 중국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며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 시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어쩌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가뜩이나 러시아의 충격이 큰 상황이고 복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텐데 그 복수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신냉전의 상황이 더 암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국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이나 우주 기술을 넘길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나 군사기술을 넘겨서 중국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비대해진 대륙 세력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겠죠.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 상황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한국이니까요. 또 상하이 협력기구를 집중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집단안보조약기구가 가지고 있던 성격을 상하이 협력기구가 대신할 것 같아요. 몰락한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조약기구보다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조약기구에 권위주의 세력들이 붙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하이 협력기구를 옛날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키워서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약기구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가입도 예상이 되고요. 대륙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의 군사력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극 체제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세력과 미국이 맞붙는 양극 체제 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친중 국가가 될 텐데요. 몰락한 러시아에 붙는 것보다는 중국에 붙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친중 국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방 세계의 단결도 더 강해질 겁니다. 일단 비대해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토와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 같고요. 터키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몰락을 보고 친미 세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지금보다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일본이 재무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당장의 위기를 넘겼으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러시아는 미래에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노릴 거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할 텐데요.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으로 꽤나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고요. 친러파가 완전히 없어져서 정치적인 단결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부로 취급을 받아서 마치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할 겁니다. 일단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서방세계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이것을 복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를 복구하는데도 한참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금세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
우크라이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